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트랜스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제 T시범, 넘버링은 T02번 비틀이라는 제품으로 나왔고요. 박스 자체는 이런 바코드식으로 Don't you forget about me, 돈돈돈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영어 대사 들어가 있고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잘 나왔습니다. 트랜스크래프트 마크 잘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비틀범, 그리고 여기는 비틀범의 비클인 비틀, 이런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범블비 그려져 있고요. 일단 이 제품 진짜 처음에 열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먼저 받으신 분들 사진 봐도 되게 부럽고 저게 어떻게 변신이 되나 싶었는데, 실제로 제품을 봐도 야 이게 어떻게 그 비틀 차량의 모습이 되지 싶은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감히 말씀드려보자면 지금까지 나온 비틀범 변신 가능한 제품에서는 이 제품이 최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도색도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로봇 모드의 조형,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전에 제타토이에서 나온 이제 범블비 무비, 범블비 제품을 만져봤었는데, 솔직히 비클 모드 자체는 제타토이에서 나온 비틀범이 조금 더 이뻤거든요. 웨더링도 들어가 있고 라이트 기믹도 있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클 모드가 조금 깔끔해지고 조금 유격, 뭐 단차라기보단 갈라진 부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오히려 로봇 모드는 제타토이보다 훨씬 더 멋있게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17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66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동봉되어 있는 파츠로는 이렇게 캐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캐논도 웨더링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제가 또 웨더링을 좋아해요. 로봇은 조금 때가 타야지 해서 이런 기름 떼낀 효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렇게 칼날 한 자루,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칼날 한 자루 들어가 있고요. 차콜 그레이 계열로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배틀 마스크 하나 들어가 있는데, 배틀 마스크 안에 좀 빨간색 눈알 표현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은, 왜 파란색으로 칠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더듬이 같은 것도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제품에 신경을 써준 이유 중 하나가, 여기 부품을 열고 여기 앞을 열고 내려주고 닫아주면, 야 이게 처음에 무슨 기믹인가 했더니 설명서를 번역해보니까 이 배틀 마스크를 낀 채로 비클 모드로 변신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변형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 신경 써준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야 이 도색 보이십니까? 웨더링이 조금 기름때 낀 효과라기보다는 조금 치핑 효과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붓끝으로 조금 톡톡톡 찍어낸 듯한 그런 기름때 효과를 표현해줬고, 야 눈 같은 경우에는 투광은 안되고 이제 도색으로 파란색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더듬이 같은 경우에도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고요. 일단 범블비의 얼굴 귀엽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앞에 전조등 클리어 파츠, 그리고 이런 빤딱빤딱한 도색 마감, 야 진짜 깔끔한 것 같습니다. 변신을 한번 시켜도 도색이 안 까지는 그런 깔끔한 마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에 이렇게 살짝 몰드 넣어놨고요. 조금 있으나 마나 한 듯한 몰드, 없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기름 떼낀 효과. 그리고 일단 이 다리통이 3A랑 되게 흡사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제타토이 같은 경우에는 정강이가 좀 얇았죠. 여기는 두껍고, 그래서 비율이 조금 이상해 보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변신 기믹 때문에 핀이 하나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야 진짜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팔뚝도 이런 웨더링 효과 잘 들어가 있고요. 옆모습도 등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등짐이 이렇게 하나도 없이 이제 영화에서 나온 작중의 모습을 많이 따라해 줬는데, 야 이게 변신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다른 데 웨더링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비클 모드로 되는 부분, 이런 숨겨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깔끔한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야 이거 진짜 엄청 잘 따라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뭐 제타토이도 나쁘지 않았는데, 야 진짜 이렇게 날개가 착 접히는, 물론 이중으로 이렇게 접혀있긴 하지만, 야 등짐 없이 이렇게 등판도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나사구멍 조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린더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야 뒷판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효과도 정말 잘 좋습니다. 안에는 물론 비클 모드 때 나오는 부품이기 때문에 조금 깔끔한 편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합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합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부러질 것 같은 부위나 이런 곳에 좀 넣어뒀어요. 근데 플라스틱 재질 자체도 그렇게 막 약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무리를 했음에도 뭐 부러지거나 백화가 오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고요.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나 아래로나 옆으로 까딱까딱도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여기 뒤에 바퀴는 이렇게 들어서 살짝살짝 움직여서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판에 있는 부품은 이런 식으로 살짝씩 움직여지고요. 안에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어깨 장갑 쪽도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움직여 줄 수 있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뒤로 올려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살짝 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정도로 뻗어지고요. 여기 옆에 어깨 장갑 피해주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뻑뻑하게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로 접힙니다. 살짝 아령을 들고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접히고 그리고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도 360도 돌아가는데 여기 부품 조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뒤로 이 정도 꺾어줄 수 있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꺾어줄 수 있어요. 저기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60도도 자연스럽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서 한번 그리고 안쪽으로 한 번 더 접히고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동은 조금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 조심해주고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정도 앞차기 해줄 수 있고 뒤로도 걸리는 부품만 조심해주면 이만큼 꺾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여기 부품 때문에 많이 안 벌려집니다. 그리고 허벅지 있는 쪽에서 요 정도로 살짝살짝 돌아가는 구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변신 때문에도 그렇지만 무슨 꼭 3A 이중관절 마냥 요런 식으로 연장되면서 관절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뒤에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90도로밖에 못 꺾어주네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나 접히는 그런 기믹은 없고 안쪽으로만 이렇게 접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 앞으로 조금 뻗어주고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동그란 조인트 여기 구멍에 넣어주고 여기 앞쪽에 직사각형 조인트는 여기 손바닥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껴준 다음에 팔뚝을 조금 안쪽으로 넣어주면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캐논을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바닥이 펴진 채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하네요. 그리고 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목 뒤에 장갑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슬라이드 식으로 껴줄 수 있고요. 이런 무기 파츠도 깔끔하게 장착할 수 있고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빼준 다음에 야, 이 얼굴이 너무 안 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으로 눌러서 좀 껴줬습니다. 파손 조심해주고요. 야, 그래서 이렇게 배틀 마스크를 장착해준 범블비, 야, 언뜻 진짜 3A 같습니다. 일단 3A에서 나온 범블비는 당연히 비변형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더 좋지만 야, 이 제품은 변형이 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포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로봇 조형 진짜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3A에서 나온 범블비인데요. 그리고 일단 이 제품 크기가 좀 작아진 걸 감안해 주시면 비율 자체도 진짜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손목이 아무래도 3A 제품보다 얇아지고 이런 팔 같은 게 전체적으로 얇아졌기 때문에 조금 길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막상 내려오는 길이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야, 진짜 이렇게 비변형 제품이랑 비교해봐도 솔직히 많이 꿀리진 않아요. 퀄리티 자체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깨알 자랑 한번 해보자면 이거는 이제 디럭스 버전이에요. 프리미엄 버전이 아니지만 야,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게끔 만들어주신 이제 카페스텝이라는 중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3제로 옵티머스 제품입니다. 크기만 조금만 더 컸어도 3A 범블비 정도의 퀄리티는 더 나오지 않았을까. 크기 좀만 키워주지. 그리고 이번에는 트랜스크래프트 범블비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야, 변신이 기가 막혀요, 진짜. 와, 이게 이 얇은 조형에서 어디서 그렇게 껍데기가 튀어나오는지 하면서도 와, 이게 되네? 이게 나오네? 와, 여기서 이렇게 맞물리는구나. 그리고 변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와, 여기 조인트 있어서 좀 고정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제품들 보면,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와 여기도 조인트가 숨어져 있구나, 변신 설계 진짜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제품입니다. 어쨌든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위에 범블비 더듬이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펴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볼 관절을 움직이지 말고 위에 있는 힌지 관절을 움직여줘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손가락 좀 펴주고 여기 위쪽 아래쪽 볼 관절 말고 아래쪽 관절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딱 접어주고요, 손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팔뚝 장갑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돌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을 돌려줄 건데 이 부품 항상 조심해줘야 돼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 끝에가 탁 하고 부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플라스틱 재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팔뚝 장갑이 뒤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 배 쪽 있는 부품 안쪽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를 딱 뺄 거예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살짝 들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바퀴 있는 쪽 살짝 들어 올려주고요,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힌지 펴줄 수 있게. 그 다음에는 바퀴 이렇게 살짝 올려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딱 올려준 다음에 여기 있는 부품 조인트 껴져 있는 거 합금 부품 이렇게 살짝 내려주면서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서 만들어줄 거고요,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고정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살짝 빼주면서 안쪽에 이 부품을 슬라이드해서 위로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런 부분을 좀 더 합금으로 해주지, 왜 범퍼를 합금으로 해줬을까요? 어쨌든 여기서 이 부품을 바깥쪽으로 돌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돌려줄 거고, 이 부품 전체를 가운데 부품을 축으로 해서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야, 여기서 벌써 차량 뒷부분이 나와요. 신기하네 진짜. 그 다음에 이쪽 바퀴는 이렇게 살짝 접어주면서 바깥쪽으로 쭉 빼주고, 여기 축이 안쪽으로 파인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딱 접어주고요, 팔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바퀴는 돌려주고 안쪽에 있는 부품에 안착시킬 수 있게 여기 방향을 살짝 이렇게 조절해 줘야 돼요. 조절해 준 상태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 팔뚝에 있는 조인트 꾹 하고 껴준 다음에, 그리고 팔은 이렇게 살짝 접어줄 거예요. 이 팔을 접어줄 때 여기 팔꿈치 먼저 이 육각렌치 있는 쪽에서 그냥 휙 접어주지 말고요, 여기 밑에 있는 관절부터 이렇게 살짝 접어서 먼저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변신할 때 여기가 완전 대각선으로 접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접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가슴 부품 쪽에 있는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돌려줍니다. 걸리는 부품은 조심해주면서 이렇게 축을 딱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품을 이제 안쪽으로 넣어줄 건데 넣기 전에 여기 낭심 있는 부위에 부품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걸려있는 거 조심해주면서 이렇게 쭉 빼준 다음에 이 상태로 여기 머리 뒤쪽에 있는 힌지 끝에 있는 힌지부터 이용하면서 가지고 올라와 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주면서 여기 낭심 있던 부분 허리 부분 이렇게 살짝 반대쪽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주고 이 부품을 다 접을 건데 접기 전에 여기 뒤에 있는 범퍼 부품부터 방향에 맞게 먼저 맞춰줄 거예요. 안쪽에 있는 조인트가 완벽하게 밀착되게끔 이제 껴주면은 좀 알아서 방향이 맞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범퍼 조인트부터 먼저 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가 맞게끔 딱 껴주면은 뒤에 범퍼가 자연스럽게 안착되게끔 하는 그런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범퍼 먼저 딱 조인트에 안착시켜주는 그 방향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이 가슴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가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안쪽으로 방향 맞춰서, 솔직히 보이진 않아요, 고정되게끔 딱 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딱 안착되게끔 해준 다음에 뒷바퀴 조인트에 맞게 이렇게 방향 맞춰서 껴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힌지 이렇게 쭉 펴주면서 안착되게끔 끝까지 가지고 내려와서 꼭 안착시켜주면 되고요. 팔이 이런 모양이 되어야 이제 나중에 바퀴가 굴러갈 때 이제 끌리지 않기 때문에, 쓸리지 않기 때문에 팔 정리 잘 해주셔야 되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여기 조인트 걸려있는 거 있어요. 여기 부품을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떼주고요, 이렇게 쭉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앞쪽에 있는 이 장갑 부품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종아리 있던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줄 거고, 그 다음에는 무릎 있던 부품 이렇게 살짝 빼주면서 이 바깥쪽도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줄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발바닥은 이렇게 살짝 접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살짝 접어준 상태로 이렇게 바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펴주고요. 그 다음에는 발바닥에 있던 이 장갑 부품 이렇게 빼서 살짝 반대쪽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품을 이렇게 살짝 펼 수 있어요. 편 다음에 여기 끝에서부터 다시 피면서 내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바퀴 있던 부품은 이렇게 안쪽으로 턱 하고 걸릴 때까지 이 정도까지 꺾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품을 이렇게 살짝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 큰 축을 이용해서 살짝살짝씩 접어주면서 이 부품 옆으로, 그래서 조인트 방향에 맞게끔 이 방향까지 가지고 올라와 줍니다. 그 다음에 꾹 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바퀴는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 부품, 발꿈치 있던 부품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직각 만들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쏙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발바닥이었던 부품 이렇게 위로 안착시켜서 딱 차량의 앞부분. 야,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발이 그냥 전체적으로 차량의 앞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이렇게 차량 앞부분까지 만들어주셨으면 여기 무릎 있던 부품 이렇게 볼관절 통해서 옆으로 꺾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앞부분 내려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허벅지에 있던 장갑이 뒤쪽으로 가게끔. 야, 이 뒤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 가운데 있는 거, 야, 이게 안 넣어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설계를 해줬네요. 그래서 꾹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던 부품은 이렇게 안쪽으로 안착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뒤에 있던 부품 발꿈치 딱 뒤에 먼저 떼주고 쭉 펴줍니다.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살짝 열어주고 여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무릎 부품 이렇게 살짝 빼주면은 여기 옆에 있는 부품까지 바깥쪽으로 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발바닥 이렇게 살짝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량 앞부분 이렇게 빼주고 위에까지 접어서 내려준 다음에 바퀴 있는 쪽 이렇게 꾹 하고 접어줄 거고요. 이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펴준 다음에 여기 발목 가동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큰 축 이용해서 가지고 올라와 주면서 여기 조인트 맞게 방향에 맞을 때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껴줍니다. 이런 식으로 꾹 하고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퀴를 반대쪽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발 뒤꿈치 부품 이렇게 접어주고 안쪽으로 안착시켜줍니다. 근데 이 부품 내려주기 전에 이 반대쪽 발가락은 아까 발가락 있는 쪽에 구멍이 살짝 보이던 그 부품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발가락을 안으로 꾹 하고 넣어줍니다. 끝까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이었던 부분 천장으로 딱 올릴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던 부품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려주면서, 그리고 이 허벅지 있던 부품을 이렇게 뒤로 넘겨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 꼭 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인트 이렇게 팔이랑 같이 꼭 껴 준 다음에 여기 정리를 조금 잘해야 비클모드 앞쪽이 조금 깔끔하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빼서 돌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야, 여기서도 이렇게 차량 부품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줄 건데 여기 접어주면서 들어가는 공간 이렇게 확보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팔에 달려있는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 구멍 맞춰서 껴준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가지고 올라와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발바닥 살짝 접었던 부분은 이렇게 안쪽 밑으로 가게끔 해주면서 방향을 맞춰서 접어줄 거고요. 이렇게 닫아주면서 밑바닥 보면은 이 발바닥 사이사이가 이렇게 교차로 껴지면서 이 부품 여기 조인트도 살짝 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래야 나중에 본넷 쪽에 단차가 안 생겨요. 이렇게 부품까지 껴주셨으면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이렇게 내리면서 꾹 눌러서 고정시켜줍니다. 반대쪽도 이 부품 피해서 딱 내려주면서 딱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창문 쪽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꺼내가지고 여기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서도 고정이 되니까 방향 맞춰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이렇게 고정시켜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창문 바깥쪽으로 가지고 와주면서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딱 조인트 맞게 딱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등에 있는 부품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조인트 안 걸리게 꾹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피면서 조인트 안 걸리게 안쪽으로 꾹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볼 관절로 되어 있어요. 살짝 빼주면서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토미 등 딱 빼서 내려와 주면서 여기 안쪽 조인트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주면서 딱 안착시켜 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꾹 빼주면서 뒤쪽에 있는 조인트에 가지고 와주면서 셀카 이렇게 고정시켜 주고요. 그리고 조금 벌어진 곳이나 이런데 잘 정리해 주시면 트랜스크래프트 범블비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 차량 자체가 디자인이 되게 변신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갈라지는 접합선 부위나 막 이런 힌지, 뭐 경첩이라고 하죠. 이런 경첩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뒷모습도 이렇게 갈라지는 부위들. 야, 그래도 앞모습 이렇게 전조등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앞가슴이 이렇게 전조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파츠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조등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앞범퍼 같은 경우에는 연질 재질 비슷한 걸로 되어 있고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살짝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야, 옆모습도 이렇게 깔끔하게 대신에 접합선 부위가 되게 많이 보이죠. 그리고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후미등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변신을 이렇게 하는데도 도색가짐이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뭐 마감이나 뭐 재질도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준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부분 보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퀴는 이렇게 네 개 다 잘 굴러가는 그런 변신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요. 야, 이게 되네요, 진짜. 물론 변신 더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조금 살짝 뜨는 곳이나 단차 같은 거 좀 생긴 부위들 더 없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비틀이라는 비틀 자체가 와, 진짜 변신하기 어려운데 이제 로봇의 프로포션을 그만큼 가져가면서도 야, 이렇게 비클까지 변신되게끔 하는 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물론 무기수납이나 이런 기믹은 없기는 해요. 물론 이제 제타토이 같은 경우에는 비클 모드 크기도 조금 커지고 이제 전조등이나 후미등에 라이트도 들어오는 그런 기믹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접합선이 이것보다 더 안 보이고 더 깔끔한 맛은 있는데 로봇 프로포션만큼은 제가 봤을 땐 트랜스크래프트가 조금 더 멋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멋있는 로봇 조형을 가지고도 이런 이쁜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된다는 게 저는 트랜스크래프트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랜스크래프트 범블비 무비의 범블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